옛날 옛날에 어느 먼 곳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그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중 두 딸은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친절하고 착한 아이였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폭풍 때문에 그의 배들이 모두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 욕심꾸러기 두 딸은 이 상황이 불만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들은 모여 앉아 불평만 늘어놓기 일쑤였죠. 모든 집안일은 셋째 몫이었답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잃어버린 배 중 한 척이 항구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바로 항구로 출발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죠. 항구로 떠나기 전 그의 딸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뭐 필요한 거 없니? 드레스, 구두, 목걸이, 팔찌. 그럼 미녀, 넌 뭘 갖고 싶니? 장미 한 송이면 충분해요. 아버지는 긴 여정 끝에 항구에 도착했지만 모든 물건을 잃은 뒤였고 배도 너무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슬픔과 피곤에 지친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숲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한밤중이어서 너무 어둡고 게다가 눈이 와서 무척 추웠어요. 그는 말을 타고 계속해서 달렸지요. 그러자 마침내 불이 켜진 성을 발견했어요. 그는 도움을 청하고자 그 성으로 들어갔지요. 아무래도 이상한 성이었어요. 온통 불이 환했고 저녁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으며 벽난로에는 불이 피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요. 소리내어 불러봐도 대답도 없었고요. 결국 그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새 옷을 발견했어요. 그는 아래층으로 가보았죠. 멋진 아침 식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성은 여중의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 도울 수 없지. 감사 인사를 해야 할 텐데. 성을 떠나려던 그는 장미 정원을 발견했죠. 다른 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녀의 소원만큼은 들어줄 수 있게 됐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곧이어 장미 한 송이를 꽂자 무시무시한 으르렁 소리가 나며 그를 둘러싼 주변이 흔들렸어요. 괴물같이 무섭게 생긴 사자가 나무들 뒤에서 나타났어요. 사자를 본 아버지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죠. 네 목숨을 구해줬고 너를 먹여주었고 새 옷도 줬더니 네가 내 장미를 훔쳐가! 이것이 네가 갚는 은이냐! 아버지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딸이 장미를 갖고 싶어해서 가져다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다고 벌을 피할 것 같으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네 딸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들 중 누구라도 나와 함께 살아준다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는 슬퍼하며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두 욕심꾸러기 딸에게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누구도 야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녀는 달랐어요. 아버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가도록 할게요.
두 딸은 이 모든 일이 셋째 미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녀의 생각에 바로 찬성했지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아버지는 성으로 미녀를 데려갔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어요. 음식은 가득했고 아무도 없었지요. 그들이 앉아서 먹기 시작하자 그 야수가 나타났어요. 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말씀처럼 그는 무척 무서워 보였지요. 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의 의지로 이곳에 왔나요? 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아버님은 댁으로 돌아가시고 다시는 오시지 않을 겁니다. 아침이 오고 잠에서 깬 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녀를 기다리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발견했죠. 잠시 정원을 둘러보던 그녀는 장미를 발견하자 곧 슬퍼졌지요. 그녀는 성 안을 둘러보다가 장미로 가득 찬 방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정말 최고로 멋졌어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물건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지요. 책과 꽃, 악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방을 준비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죠. 책에는 금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의 여왕님이시여,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미녀가 이렇게 말하자 방 한쪽에 있던 거울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녀는 무척 놀랐답니다. 아버지를 보자 그녀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그날 밤 야수가 나타났어요. 당신을 계속 보게 해주시겠소? 여긴 당신의 공간인데 왜 물으시는 거죠? 아니, 지금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이 원하면 난 바로 떠나주겠소. 미녀는 그의 대답에 무척 놀랐어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오. 내가 정말로 못생겼나요? 처음에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곧 야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렇다고 끄덕였지요. 나와 결혼해 줄 수 있어? 이번엔 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야수는 뒤돌아 슬퍼하며 미녀를 남겨두고 나갔어요. 야수는 매일 저녁 미녀를 찾아갔고 그녀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녀는 점점 야수를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가 너무 못생기지만 않았다면... 몇 달이 흐른 뒤 미녀는 더 이상 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녀는 야수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통해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바로 야수에게 찾아가 집에 가서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 슬퍼서 죽게 될 거예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야수는 미녀에게 반지를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녀는 그 반지를 탁자에 두고 곧 돌아올 성에서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깼어요. 그녀는 곧장 아버지께 달려갔죠. 그녀를 본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했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최근에 결혼한 두 언니들이 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집에 온 미녀를 발견한 그들은 부러워서 화가 난 나머지 미녀를 속이기로 결심했답니다. 미녀를 일주일만 더 있게 만들자. 그럼 야수가 찾아와 미녀를 죽이겠지?
두 언니는 미녀 옆으로 다가와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미녀는 일주일만 더 머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미녀는 야수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어느 날 그녀는 꿈속에서 그 섬 정원에 기운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야수를 보게 되었어요. 내 행동은 너무 모질고 이기적이야. 그녀는 즉시 그녀의 반지를 빼서 침대 옆 탁자에 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그녀는 야수의 성에서 깨어났지요. 그녀는 야수를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야수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러나 야수는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녀는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녀가 꿈에서 본 것처럼 바닥에 야수가 쓰러져 있지 뭐예요? 미녀는 야수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야수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어요. 그는 간신히 눈을 뜨고 어렵게 말했어요. 난 당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죽으려고 했죠. 난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뭔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성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졌지요. 미녀는 어안이 벙벙하여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야수를 보았어요. 그러자 못생긴 야수가 누워있던 자리에 젊고 잘생긴 왕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죠? 야수님은 어디 계세요? 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야수입니다. 마녀가 마법을 걸어 전 야수로 변해 있었죠. 당신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전 아마 평생 야수로 살았을 거예요. 왕자의 말을 들은 미녀는 아주 행복했어요. 그녀의 착한 마음 덕분에 그녀는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었어요. 미녀와 왕자는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날에 행복 가득한 왕국이 있었지요. 그 왕국에는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그 왕과 왕비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곧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 아이는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났기 때문에 오로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오로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무도회를 열기로 했지요. 모두들 초대받았지요. 심지어 미스테리 숲에 사는 요정들까지도요. 하지만 왕과 왕비는 큰 실수를 했답니다. 딱 한 명의 요정만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 왕국의 모든 이들과 이웃나라에서 온 왕과 왕비들까지 오로라에게 선물을 주고 건강하기를 기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명의 요정의 시간이었지요. 그 요정들은 오로라에게 무척 독특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마법 지팡이로 세상에서 그녀가 원할 만한 모든 것을 선물했죠. 이제 마지막 세 요정만 남았어요. 그들도 오로라에게 멋진 선물을 줬지요. 항상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하여라. 작은 공주야, 나의 선물은 영원한 행복이야. 넌 영원히 슬픔 없이 행복할 거야.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도회장이 온통 초록색 연기로 뒤덮였어요. 연기가 사라지고는 검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왕은
아름다운 의식을 깨뜨리는 이 요정이 누구인지 물었지요. 다른 요정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바로 악한 마음의 검은 요정이었어요. 모두들 초대받았군. 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들, 왕과 여왕들, 그리고 요정들까지. 불행하게도 나만 빼곤 말이야. 그 왕은 그들의 무례함에 사과했어요. 나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 없다면 공주 곁을 떠나지 않겠어. 가장 아름다운 공주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자라겠지. 하지만 그녀의 16살 생일 해지기 전 바늘에 찔려 아름다운 공주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정발을 잡아라! 왕이 소리쳤지만 그 사악한 검은 요정은 웃으며 사라졌어요. 사악한 검은 요정 때문에 선물을 주지 못한 마지막 요정은 검은 요정만큼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나쁜 저주를 풀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죽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그게 나의 선물이랍니다. 그 왕은 이 나쁜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모든 바늘과 바느질 기계, 심지어 바늘과 닮은 물건조차도 모두 모아 성의 마당에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요정들의 선물을 받은 오로라 공주는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답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왕은 세 명의 요정에게 어렵지만 오로라 공주를 보살피고 보호해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오로라 공주는 그 세 명의 요정 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오로라 공주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이었지요. 검은 요정의 저주가 펼쳐지기 전, 바로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막았지만 어떻게든 그 저주가 일어날 것 같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들은 공주를 보호하려고 방 안에 그녀를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로라도 문이 잠겨서 기쁘지 않았고요. 갑자기 벽에 문이 생겼어요. 오로라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그 문에 매료되었고 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녀가 들어간 방에는 등 돌린 채 바느질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오로라는 뭔가에 홀린 듯 바느질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오로라는 바늘에 찔렸고 그 검은 요정의 저주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죠. 바늘에 찔린 그녀는 이내 쓰러져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해가 지며 검은 요정의 저주가 오로라의 16번째 생일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침대에 꽃들을 놓았어요. 그렇게 오로라는 잠자는 공주가 되었지요. 왕과 왕비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한 잘생긴 왕자가 지나는 길에
가시덤불과 담쟁이 덤불로 뒤덮인 그 성을 발견했어요. 그의 부하가 그 성과 잠자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왕자는 무척 궁금한 나머지 그 성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덤불이 너무 크고 가시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들고 덤불을 베어가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들어간 그는 마침내 문 앞에 다다랐고 두 명의 자고 있는 병사를 보았지요. 문을 열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모두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성을 따라 걸어갔고 왕의 침실에 도착했어요. 왕과 왕비 역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는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바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잠들어 있는 그 공주의 침실이었어요. 그 왕자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름다운 그 공주를 보고는 그녀의 귀에 얼굴을 포개었어요. 당신이 바로 잠자는 공주군요. 아름다워요. 사랑에 빠져버린 그 왕자는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해 주었어요. 그때 그녀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잘생긴 왕자를 보았지요.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왕과 왕비는 놀라워하며 오로라의 방으로 달려가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그들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있었으니까요. 그 왕자는 공주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요.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왕 역시 공주와 왕국을 구한 그 왕자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